오늘 드디어 촬영이 있습니다. 일단 한 2시쯤에 여기로 오셔서 촬영을 하실 건데, 다른 건 아니고 그 제품 촬영이라고 직접 만드신 제품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출품할 때 필요한 사진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뭔가 너무 신기해요. 뭔가 이렇게 된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니까, 진짜 뭔가 이제 조금, 뭐 아주 미세하지만, 근데 뭔가, 아니,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네. 신기하네요. 힘드네요. 이거 진짜 힘드네요.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네, 아무튼 오늘 잘 촬영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네, 촬영하고 가셨어요. 너무 갑자기 이제 저희 원래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좀 일찍 오셔가지고 좀 제가 당황을 해서 카메라 설치하고 찍는다는 걸 깜빡하고 못 찍었어요. 아무튼 촬영했습니다. 네, 지금은 영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영상을 레퍼런스로 주셔가지고 이 영상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주신 건 아니고 제가 드렸죠. 제가 이 레퍼런스 영상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제작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좋다. 이런 형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일단 컷들을 이 장면 전환되는 부분마다 다 컷을 다 잘라가지고 장면이 몇 개가 들어갔는지 또한 장면당 얼마가 쓰였는지 그리고 플롯은 플롯 그러니까 이제 영상의 흐름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일 3시에 미팅이거든요. 내일 오후에 3시에 미팅인데 그동안 이제 영상 분석 마치고 그리고 영상 기획을 좀 했어요. 빨리 작성해서 내일 아침에 여기서 한어 거기 여섯 여 거기 3시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차 막힐 거 계산해서 하면은 한 11시 반이나 12시쯤 출발을 하면은 거기 딱 여유롭게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도착해서 회의하고 그러면 됩니다. 토할 것 같아. 지금 9시 42분이에요. PPT를 한번 갈아엎었어요. 만들었다가 갈아엎었는데 들어가야 될 내용이 왜 이렇게 뭔가 빈것 같지?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로 이 영상을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생각하고 있는 게다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어려워요. 이거 다 설명을 해야 돼서. 언제 해? 언제 다 해?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들고 있는 게 많죠? 요거는 이제 영업용, 요거는 스케치용, 그리고 요거 카메라랑 다리는 작업용. 여러분은 지금 원맨 쇼 1인 기업을 보고 계십니다. 떨려.
네,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네, 도착했고요. 한 20분 정도 좀 빨리 왔는데. 빨리 도착했는데. 저번에 제가 한 시간을 늦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아예 그냥 집에서 한 시간 반? 훨씬 일찍 출발했어요. 후, 떨린다. 떨지 말자. 오늘 제발 잘할수 있기를. 화이팅.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회의가 있던 거를 깜빡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자료 이메일로 보내주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줌으로 회의하자고. 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춘천으로 가서 학교 애들이랑 저녁이나 먹으려고요. 근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네. 아, 진짜 뭔가 와, 크, 역시 나 사업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아무튼 네, 그래서 직원분이랑 통화하시는데, 오늘 미팅 있는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멀리에서 수화기에서 막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 아!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따로 전화하시고, 아, 너무 미안하다고 오늘. 내일이나 내일 모레 줌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오는 내내 음악도 듣고, 날씨가 또 덥지도 않고 너무 시원해가지고 난 좋았음. 이게 너무 난 웃겨. 그 말투가 웃겨, 말투가. 승지형, 1군인데 썰좀 들어. 뭐라는 거야? 12시에요. Saturday, September 16th. 16일. 9월 16일. 아, 90일간의 노 인스타그램 스토리 도전 끝! 굉장히 힘들었다.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가을이야.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방금 PPT 다 수정하고 PDF로 출력해서 보냈고요. 이제 할 게, 영상 다른 거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거 스케치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케치 작업은 그냥 가시안만 아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스케치 잡아놓고, 이건 어디 뭐 대회용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서 스케치만 잡아놓고, 제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여기다가 이제 그려놓고, 어느 정도 그려놓고 푸티지 찾아가지고, 푸티지 제가 이거는 직접 촬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올해 초반에 찍어놨던 영상으로 제작하는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제작이 돼요. 내일 다시 거기 미팅 못했었던 데랑 다시 미팅을 잡아가지고 내일 또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 가기 전에 PPT 좀더한번더 보고 연습 좀 하고 그러고 가려고요. 아, 근데 여기 말고 지금 다른 곳에 또 하나 해줘야 되는데, 아, 그것도 회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해외예요. 해외에서 또 가다가 이제 또 감사하게 또 해외에서 일이 들어왔는데, 네, 그거를 내일 오전에 하자는데 회의를 할수 있을까? 아무튼 빨리 정리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 20분 됐는데, 여기서 8시 반, 9시 전에는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 연습 한번 해보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영상 배치 및 연출 방법입니다. 네, 다음은 영상 배치 및 연출 방법입니다. TV 광고를 레퍼런스로 삼았습니다. I have a meeting at 12 p.m. at your time, so... Yeah, midday? Yeah, alright, that's all right. Good. Yep. But I think I can finish until Saturday, this Saturday, because I'm a bit quite busy today. Okay. This week. That's okay. Alright. Alright, no worries. Okay. Have a great day. Alright. You too. See ya. See you later. Bye-bye. Oh. 네, 다시 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기획안 같이 설명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획 설명에서 조금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이 컨펌이 된 이 기획안을 가지고 영상 구성 요소라던가 이런 세부 사항들을 좀 더 잘 네, 정리를 하는 단계가 되고. 시간이 되셨어요? 네, 근데 자리가 없어서. 아, 저 오늘 네, 지금 네. 교육이 있어서. 아,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와우.